공부는 분명히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한 거에 비해서 성과가 나오지 않는 케이스를 분석했을 때 이게 되게 큰 착각이고 문제예요. 학생들이 문제 풀 때 실수해서 틀리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실수하는 것도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아 이걸로 공부하면 내신 준비에 도움 되게 많이 되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1월이잖아요. 겨울방학이 시작이 됐는데 항상 이제 쌍둥이 대표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내신 대비를 이제 일찍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1월 초인데 확실하게 내신을 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론적인 것들 그리고 풀어보면 좋을 교재 이런 것들도 좀 추천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학생도 중학생이지만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내신이 당장 대입이랑 직결되기 때문에 훨씬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험 준비는 시험 기간 돼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되게 큰 착각이고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시험 기간은 지금 이제 겨울방학이니까 1학기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 지금부터다라고 생각하고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특히 만약에 고등학교 올라가는 예비고 1 같은 경우에는 이건 학생들 불문하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첫 번째 3월이면은 고등학교 이제 처음 가는 거잖아요. 학교 적응 기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중학교랑 고등학교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새로운 고등학교라는 곳에 진학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새로운 친구들, 선생님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에 공부하는 그 시스템에 적응하고 이런 거 이제 적응하는데 이제 한 달이 그냥 훅 가게 돼 있어요. 그럼 바로 또 시험기간 들어가거든요. 근데 시험기간 된다고 해서 시험 공부만 온전히 할 수 있냐? 그게 아니라 학기를 시작하고 나면은 각 수업마다 나오는 과제 수행평가들 그리고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이 껴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기 들어가가지고 생각보다 공부할 시간이 없다. 이걸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3월이 되면 생각보다 공부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 들어가서 뭔가 본격적인 시험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시간이 부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겨울방학부터 시험 대비를 한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지 진짜 충분히 대비를 하고 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겨울방학 두 달이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이 두 달이 지났을 때 당장 시험 봐도 될 정도의 실력을 만들어 놓고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럼 그랬을 때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오늘은 수학이 일단은 한정지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수학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일단 크게 두 가지가 먼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지식학습의 영역이라고 부르는 거고 두 번째는 사고력의 영역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지식학습의 영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유형학습이에요. 유형학습. 수학 문제 보면은 결국에 그 단원마다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들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유형들에 대해서 빠삭하게 꿰고 있는 거. 이게 첫 번째로 필요하고요. 유형학습이 확실하게 되고 난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 그걸 기반으로 응용심화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사고력을 기르는 영역. 이 두 가지를 이제 잘 기르면 기본적인 실력이 갖춰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하나 더 붙는 게 뭐냐면 실전 연습. 그러니까 실력을 기른 걸 가지고 실제 제한된 시간 내에 풀어내는 연습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 잘 보기 위한 크게 세 가지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지금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나는 만약에 기본적인 유형학습도 안 되어 있어 라고 하는 학생들이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인 유형학습을 빠삭하게 하는데 시간을 쓰셔야 되고요. 난 그래도 어느 정도 유형학습은 되어 있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 기출문제 중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심화학습하는 데 시간을 쓰고요. 그래서 유형학습과 심화학습이 충분히 난 그래도 잘 되어 있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제한된 시간 내에 실제 시험 구성과 비슷한 형태로 실전 연습을 하는데 시간을 쓰시면 충분히 대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내신 대비에 필요한 교재는 어떤 걸 하면 좋은지 추천해 주실 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유튜브 하고 나서 책 소개해 달라는 그런 어떤 요청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저희가 이제 좋은 책 없나 쭉 보고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왔던 책 중에서 학생들이 아 이걸로 공부하면 내신 준비에 도움 되게 많이 되겠다 싶은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책 이름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스매싱 아는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텐데 스매싱이 개념서랑 문제 기본서가 있거든요. 스매싱 중에서도 문제 기본서입니다. 이 책이 그 개념서, 유형서, 심화서 중에서 유형서에 해당하는 책인데요. 이 책이 그 학생들 내신 공부할 때 어떤 부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학생들이 열심히 한 거에 비해서 성과가 나오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유형서 공부는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유형서라고 하는 게 특정 유형에 있어서 문제 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보통 유형 하나당 이제 뭐 서너 문제에서 뭐 많으면 네다섯 문제 요 정도씩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본질을 되게 심도 있게 공부한 학생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괜찮을 수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같은 유형이라 하더라도 조금만 변형돼서 나오면은 이게 완전 새로운 유형처럼 느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다양하게 변형되는 거를 훈련이 부족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케이스가 뭐냐면 제한된 시간 내에 풀어내지 못하는 케이스. 그러니까
시간만 있으면 풀 수 있는데 제한된 시간에 못 풀어낸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대표적인 시험 성과가 안 나오는 케이스예요. 그랬을 때 요 스매싱 교재가 요 두 가지를 대비해주기 약간 특화되어 있는 교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럼 이게 대비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은, 일단 스매싱 교재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그 유형서 구성과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각 유형에서 다루는 문제가 시중에 있는 그 대표적인 유형서 대비 한 문제수가 1.5배에서 많게는 2배 정도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같은 유형이라더라도 훨씬 다양하게 변형시켜서 풀어볼 수 있도록 연습할 수 있게 되어 있다라는 게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되게 신박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매 단원마다 실전 모의고사가 두 세트씩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유형서를 공부하면서 동시에 실전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저희가 학생들 이제 가르치다 보면은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애로사항을 겪는 경우가 그런 실전 연습시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학원들에서 보통 이제 시험 직전에 해가지고 실전 모의고사들을 계속 풀리는 연습 같은 걸 해요. 근데 요거를 학원에서 그렇게 뭐 체계적으로 대비해주기 어려우신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뭐 그것과 별개로 혼자 공부한 학생들이 실전 모의고사 구해가지고 이렇게 연습하는 거에 있어서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교재 내에 애초에 실전 모의고사 형태의 그런 모의고사가 20회 가까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실전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특장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또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보통 실전 연습을 많이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도를 다 끝내야만 모의고사를 풀 수가 있어요. 생각해보면 중간고사 범위 다 나가야 그거 한 세트 풀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공부 다 해놓고 마지막에 보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3회, 4회 정도 막 풀고 막 들어가고 막 이러는 건데, 요거는 단원 끝날 때마다 두 세트씩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 진도를 다 안 나갔어도 중간중간 실전 연습을 계속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제가 근데 하나 좀 이제 의문이 드는 건, 기존에 그 되게 유명한 유형서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굉장히 저는 문제수가 많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또 너무 많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실제로 공부를 이제 아이들 시켜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유형서들 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부족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수학 실력이 되게 뛰어나서 그거 보고 바로 이제 심화로 넘어가도 잘할 수 있을 정도인 아이들은 그것만 하고 그냥 넘어가도 추가 문제 필요 없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좀 일반적인 실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딱 그거 한 것만 공부하고 바로 시험 보러 들어가기에는 문제수가 약간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도 항상 이제 학원에서 고민하는 게 추가적인 문제들 준비해가지고 공부시키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정도 되는 게 좀 필요한 면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하나 더, 고등학교 시험으로 가면서 변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술형 문제의 비중이 커진다는 부분이에요.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서술형 문항의 배점이 많게는 한 뭐 40점에서 50점까지 가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리고 문제 하나당 배점 막 10점 정도씩 되고, 이 정도로 서술형의 비중이 커진다는 게 이제 고등학교 시험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이제 서술형 연습 같은 경우를 평소에 사실 할 일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서술형 풀이과정 쓰는 거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데, 요 스매싱 교재에서의 장점 중에 하나가 서술형 유형 익히기라는 코너가 있어요. 여기 구성이 제가 되게 좋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첫 번째 애들한테 문제 주고 그냥 해설지 준 다음에 그냥 따라서, 이게 아니라 처음에 대표 문제라고 해가지고 특정 문제 유형에 대해서 풀이 과정을 어떻게 쓰는지 빈칸 채우기 형태로 해가지고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은 풀이 과정을 전개하는 걸 감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문제가 맨 처음에 제시되어 있고요. 대표 문제 다음에는 한 번 더라고 해가지고 거의 같은 유형의 문제인데, 그거를 이번에는 빈칸 채우기 수준이 아니라 자기가 좀 더 직접적으로 써보는데 바로 무에서 유를 쓰는 게 아니라,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는 항상 풀이 과정이 스텝 1, 스텝 2 해가지고 이렇게 단계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 단계에 대한 힌트만 주어놓고 그 안에 있는 걸 채우도록 되어 있고, 요거까지 하고 나서는 그 뒤에 유사 문제라고 해가지고 대표 문제마다 이렇게 두 세트씩 해가지고 이젠 백지에서 스스로 써보게끔 하는, 그래가지고 풀이 과정을 어떤 식으로 전개해 나간지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쉽게 익힐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제가 서술형 유형 익히기에서 좋다고 생각했었던 부분은 뭐였냐면은, 제가 공부하다 보면은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해설지 보면은 약간 저희가 직접 푸는 풀이랑은 조금 다르게 뭔가 이렇게 막 타이핑되어 있는 글씨로 해설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각 유형별로 대표 문제마다는 실제로 손글씨 풀이처럼 되어 있는 해설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유형마다 이 풀이를 학생 입장에서 좀 더 와닿게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가이드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도 학생들한테 되게 도움 많이 될 것 같다고 생각 들더라고요. 이게 진짜 풀 줄은 알아도 서술형으로 어떻게 정리하지가 어려운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또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실제 그 모범 답안이라 불리는 그 해설지 딱딱한 풀이가 손글씨로는 이렇게 쓰면 된다,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감을 잡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해설지 얘기 나온 김에 책의 장점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이 책 보시면 되게 두껍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거의 반가까이 해설지예요. 그만큼 해설이 되게 자세하게 풀려 있다는 얘기인데, 혼자 공부한 학생들 입장에서 되게 좋은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문제 여기 보면은 단서 표시되어 있는 게 있어요. 문제 단서 1, 단서 2 해가지고 단서 1을 보고 어떠한 발상을 떠올려야 된다, 단서 2를 보고 어떤 발상을 떠올려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실제로 문제 풀 때 인간 선생님들이 이런 것도 찝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좋은 포인트고, 그 두 번째로 학생들이 문제 풀 때 그냥 방법을 몰라서 틀리는 것도 있지만 실수해서 틀리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실수하는 것도
특정한 풀이법에서 실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면 헷갈리는 포인트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뭔가 학생들이 실수 많이 할 법한 부분들에 대해서 실수 포인트들을 정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된다는 거에 주의해야 한다, 뭐 요런 부분들 정리가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문제들 중에서 한 번쯤 더 풀어봤으면 좋겠는 문제인데 그거를 아예 그냥 책에다가 넣어놓기에는 뭔가 문제 수가 또 너무 많아지는 감이 있어서 솔직히 공부시킨 사람 입장에서 고민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아, 요 정도는 한 개쯤 더 풀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 거의 약간 숫자만 바뀐 정도의 문제여가지고 책에 넣기는 애매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일반 교재들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빠져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책 풀다 보면은 플러스 문제라고 한 번은 더 풀어보면 좋을 것 같은 약간 쌍둥이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한 번 더 풀어볼 수 있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 책의 장점이다. 저는 그 실수 체크 포인트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맨날 실수하는 부분에서 또 실수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내가 여기서 실수했구나라고 인지한 다음에 뭐 정리해놓고 나중에 이거 꼭 실수하지 말아야지 하려면 이것도 결국 또 시간 투자해서 정리해야 되잖아요. 이게 되어 있으면은 되게 도움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해설지 이제 해설만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경우, 풀이 과정만 나와 있는 경우랑 비교했을 때 혼자서 공부하기 되게 좋게 돼 있다? 그냥 해설 풀이 과정 자체가 친절하게 돼 있는 것을 넘어서 처음에 문제 봤을 때 어떤 식으로 발상 떠올려야 되는지부터 해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많이 실수하는지 이런 것까지 정리가 다 돼 있으니까 스스로 공부한 친구들한테 혹은 뭐 학원에서 쓰는 교재를 하더라도 복습하는 데 있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요, 학원에서 쓰는 교재로도 좋을 것 같네요. 맞아, 학원 쓴다고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이걸 보고서 준비하는 도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교재가 두껍긴 하지만 그 두꺼운 만큼 거기에 대한 어떤 뭐 당위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건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교재네요. 네, 그래서 책들마다 약간 단순히 뭐 양 가지고 이게 뭐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 공부에 대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책 같은 경우는 지금 겨울방학 시기라던가 아니면 1학기 이제 학기 들어가가지고 본격적으로 진짜 내신 시험을 봐야 되는 학생들이 내신 대비로 활용하기에 되게 좋은 책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스매싱 문제 기본서 한 것만 정말 완벽하게 끝내면 내신 대비 완벽하게 한다고 보면 될까요? 이 한 것만 가지고 다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안 되고요. 저희가 앞서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첫 번째는 유형학습, 두 번째로는 심화학습, 사고력 기르는 거, 세 번째가 이제 실전 연습,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스매싱 문제 기본서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유형학습과 실전 연습을 하는데 특화되어 있는 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책 안에도 심화 문제들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심화학습 사고력을 기르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나 이런 거는 아니지만, 애초에 심화학습을 위해서 특화된 교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심화학습이 충분히 된다라고 보시는 거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완벽하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스매싱 문제 기본서를 완벽하게 학습하시고 거기에다가 심화학습을 할 수 있는 심화 교재 한 권 정도 얹어서 공부하시면 완벽하게 대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거를 다 하려고 하면은 학기 들어가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시간이 무조건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부터 미리 공부를 하시라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 영상도 요 시기에 맞게끔 준비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이 책만으로 내신 대비 다 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책이 문제수가 많잖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중에 있는 유형서들 중에서 많은 유형서들이 문제수가 생각보다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걸 공부한 다음에 유형 공부를 위한 문제도 추가로 찾아서 해야 되는 약간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유형 공부를 할 때 이 책으로 공부하면 이것만 봐도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책 공부하시는 학생 있으면은 또 팁 하나만 드리면은, 이 책이 되게 두껍잖아요. 갖고 다니는데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책들이 분번화가 됩니다. 그래서 해설지만 빼도 이렇게 좀 먼저 얇아지고요. 그리고 요 안에서도 이것도 조금 두껍잖아요. 이렇게 또 분번화할 수 있게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잘라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책 혹시나 무거울까봐 걱정하는 학생 있으면은 이렇게 잘라서 들고 다니면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학기 내신 대비를 위해서 겨울방학 어떻게 보내야 될지, 그리고 겨울방학 잘 보내기 위해서 도움되실 만한 교재 추천드려 봤는데요. 정말 겨울방학 1학기 내신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시기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월 들어가서 내신 준비한다고 생각하면은 100% 후회할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신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점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추천드린 교재가 겨울방학 동안 그리고 학기 내신 대비할 때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